와 근데 스타2를 못 따라가도 스톤게이트가 스타2 이런 시네마틱을 따라갈 수 있나? 기다리고 있었다. 도망을 안 가다니 뜻밖인걸? 도망? 이를 어쩌나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아니 지금 봐도 그래픽이 말이 안 된다. 진짜 캐릭터 맹스크가 있었던 거 아니야? 배우들을 섭외한 거 아니야? 설마 너 같은 짐승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내가 아무 보험도 안 들어놨을라. 네 이놈은 내 최악의 실패작이야. 항상 티백이 문제야, 그렇죠? 오래 기다렸다. 이제 그만 죽어라. 그렇게 안 되지. 레이너도 지금 티백이죠. 솔직히 헬멧 안 보여줘도 됐거든. 내가 널 죽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헬멧을 깠어. 네가 아사간 생명을 생각하면 그 어떤 고통도 부족해. 내가 널 괴물로 만들었구나. 근데 이 번역이 우리 모두를 괴물로 만들었지. 결국 이렇게 돼서 스타크래프트 1을 모르는 사람이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전 다 필요 없고 이게 좋아요. 여기가 이런 아련함이 너무 좋아. 본인이 레이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라 생각해 보세요. 고마워지. 모든 게 다. 언제든지 말만 해. 와 언제든지.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좋다. 맨날 봐도. 야 이거는 스타2 결국에 마지막도 괜찮아요. 그냥 좀 아쉬운 게 있을 뿐이지 못 만든 작품은 아니지. 에필로그도 솔직히 아쉬움은 있긴 한데 뭔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그런 외압이 있지 않았을까? 스타2로서 스타크래프트를 마무리를 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 아니 근데 에필로그 아무리 따져도 애지간한 RTS 스토리보다 나아요. 좋았던 게 약간 내려갈 뿐이지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있어 님들. 스타는 솔직히 막 이렇게 계속 하다가 에필로그에서 한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떨어진 간극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아쉽다고 느끼는 거야. 근데 여전히 절대치는 이 정도라고 봅니다. 9세 단기라고 봐요. 9세 단기. 아니 9비잖아 이러면. 아무튼간에. 근데 이걸 또 시네마틱을 보니까 아니 솔직히 스타2 제작진들이 지금 RTS 그 스톰게이트 만들어 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이제 다 말해주고 보여주고 스타2 때부터 이제 초대해가지고 다 알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RTS의 스토리 싱글은 포르노의 스토리와 다를 게 없다. 멀티, 유즈맵, 레더 이런 것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정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싱글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컴까기만 하는 사람, 스토리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진짜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광고받은 스페이스 기어스 쪽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 진짜 은근히 캠페인이 엄청 중요해요.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중요해.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사실 스타2 제작진이 만드는 스톰게이트가 그걸 모르진 않을 거잖아. 근데 이거를 만들 수 있을까? 스타2 캠페인은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거든요. 이거 어느 게임 평론가도 이거를 무시를 못하는 게임이야. 근데 스톰게이트 스토리 그 싱글 캠페인이
이게 시네마틱도 포함이거든? 시네마틱 컷신 다 포함이야 이게. 이걸 할 수가 있나? 스타2 제작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되나? 아니 이 그래픽이 지금 봐도 안 촌스러운 이 컷신과 시네마틱을 할 수가 있나? 진짜 힘들텐데. 그쵸, 노바도 우리가 스타크래프트2의 그거를 쳐서 그렇지 진짜 노바 비밀작전도 스토리가 좀 이상할 뿐. 근데 뭐 볼만하고 돈값은 해요. 나머지에 밀려서 그렇지 미션 자체는 엄청 재밌어요. 진짜 캠페인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때깔이. 왜냐면 이게 스톰 게이트가 뭡니까? 스타2 제작진이 굴자 나와서 만드는 게임 아니야. 근데 이게 아무리 미션 자체가 재밌어도 때깔이 구리면은 당연히 이제 사람들의 기대치에 충족이 안 되지. 왜냐면 스타2 스토리도 결국에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간 것처럼 이게 스톰 게이트가 여기서 나왔는데 컷신 시네마틱을 못 받쳐주면은 이건 답이 없거든. 모르겠다. 이건 진짜 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이거 진짜 이거는 와 레전드다. 나는 군심까지만 해도 캐리건이 아몬한테 대사다를 할 줄 알았지. 엔타로 캐리건이 할 줄 알았지. 캐리건이 희생하고 딱 하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뭔가 했나봐요. 동반 퇴장이라는 거. 근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캐리건이 해놓은 행동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간응보 뭐 권선징악이 됐어야 됐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것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잠깐 어벤져스 엔드게임 스토리 조금 얘기할게요. 엔딩 스포. 케바가 케바를 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캡틴 아메리카 결국에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이렇게 넘어갔잖아. 생각보다 있어요. 이게 첨예한 뭔가 돼요. 왜 아이언맨은 결국엔 본인이 희생해가지고 본인 죽고 다 살리고 캡틴 아메리카는 다 살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재미를 봤다 뭐 이런 느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솔직히 캡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결국엔 재미 보는 거는 이때까지 산 거에 대해서 보상을 좀 어느 정도 저는 괜찮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또 캐리건이 그렇게 마지막에 하는 게 좀 괜찮지 않나. 그냥 군인으로서 살다가 갑자기 저그화가 됐고 자기를 잃으면서 저그로서 행동하다가 갑자기 자아를 찾았는데 난 저그가 돼 있고 어떻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망하면서 자기의 인생은 없어진 그런 느낌이잖아. 거기에서 이제 제작진은 캐리건이라는 그런 존재도 이때까지 개고생했으니까 어차피 끝나는데 죽는 것보다는 열린 결말 해피엔딩으로 가자 뭐 이런 걸로 간 것 같아서 나는 어느 정도 또는 좀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런 느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근데 그렇지 않은 생각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뭐 괜찮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집행유예 얘기 많이 하시는데 캐리건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은 초범이니까 얼마 안 받지 않았을까? 글쎄 사형보다는 초범으로 80억 인구수를 태웠는데요. 그래도 일단 초범 저그식 나이로 하면 저그로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촉법소년단도 들어가지 않나요? 인간으로 죽고 저그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저그로 몇 년 안 살지 않았나? 촉법으로 되지 않아요? 군사 재판 받아야 해서 다름 그 형님들 빡셈. 그렇죠. 나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만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계속 어쩌다가 이 인과의 흐름에 녹아 들어가가지고 뭔가 자기 의지로 행동한 부분보다는 자기 의지로 행동하지 못하고 억지로 이끌려 다닌 부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제작진은 그거를 좀 쳐준 게 아닌가. 그리고 얘도 좀 좋게 살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 아닌가. 그거 맞지? 그게 답인데? 20년간. 아 근데 맹스크가 내가 이 얘기를 언젠가 하려고 했는데 맹스크가 온 인류를 살린 거야. 맹스크가 캐리건을 거기서 구해줬으면은 캐리건이 젤라가가 되는 현실은 존재하지 않아. 맹스크는 닥터 스트레인지 마냥 몇 천만 분의 일을 딱 생각을 해가지고 캐리건을 거기서 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캐리건이 본인한테 복수하러 온 거. 그 아까 티백인 왜 했겠습니까? 군단의 심장 그 마지막 엔딩에서 그냥 계속 찢었으면은 캐리건 그냥 하다가 목이 파리채 죽는 거잖아. 죽었어요. 근데 죽이는 척 하면서 어 이 새끼 레이너 왜 안 오지? 아까 표정 못 봤어요 눈? 기다렸다. 이제 그만. 죽어라. 계속 조금씩 찢으다가 이 와야 되는데 이제 어 이제 소리 들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너 이제 내가 복수를 할 차례다. 누른 쪽 레인 오겠지? 아 이렇게 된 거지. 보세요 결과적으로 캐리건이 저그가 되고 캐리건이 맹스크를 죽여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온 인류가 산 거야. 맹스크를 욕할 사람은 안 돼. 맹스크는 온 인류의 희망이었어. 본인을 희생해가지고 아이언맨이었어 아이언맨. 아니 이거 이렇게 포장을 한다. 아니 아 포장이라니 결과 우리가 결과를 다 아는데 말이야. 맹스크 아니었으면 이게 될 수가 없었어. 봐봐요 맹스크가 만약에 캐리건을 저그로 못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라툴이 막 꿈을 꾸려고 합니다. 꿈꿔
가지고 닥터 제라툴이 막 이렇게 가지고 막 봅니다. 모든 그걸 보려고 해요. 근데 안 나와. 몇 천만 미래를 예지해도 안 나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씨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왔을 거야, 이거는. 근데 캐리건이 저그가 됐기 때문에 보니까 캐리건이 나왔네.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들도 이걸 너무 스타크래프트의 세계관을 너무 얕잡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건 또 재밌는 게 스타3가 나오면은 무슨 스토리를 하는 거지? 아니 스타1이랑 2가 인기가 있었던 게 그 기존 그 캐릭터성이 있었잖아요. 1에서 이어준 2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다 퇴장이잖아.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너무 그게 연속성이 없지 않아요? 자, 듀란도 없어졌지, 캐리건 없어졌지, 레인 없어졌지, 타이커스 없어졌지, 토시 없어졌지, 노바야 있긴 한데 뭐 노바 빼고 맹스크 없지, 제라툴 없지, 태사달 없지. 레이너 자식이 있다는 설정이고 자취령이 납치 했다는 스토리가 있어서 갑자기 나는 레이너의 아들이다 하고 나올 듯. 그런 게 조금 연속성이 떨어지잖아. 여러분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랑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4도 연속성이 있어요. 그 작가가 똑같은 작가라서. 시리즈가 연속적으로 이 스토리에 흡입력을 주려면은 작가진이 똑같아야 돼. 이어준의 캐릭터성이 있어야 돼. 지금 남아있는 게 발레리아, 뭐 아르타니스, 노바 이건데 메인 캐릭터 등이 다 퇴장을 해가지고 솔직히 제라툴, 레이너, 캐리건 이게 연결이 되니까 본 거 아니야. 이게 레이너, 제라툴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끌고 갔잖아요. 스타2도 스타1도 거의 그랬고. 근데 그런 몇십 년이 이루어진 캐릭터들이 이제 퇴장을 했는데 다시 살리면 되지. 아 뭐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오리지널 이전의 스토리. 그냥 프리퀄은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그게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게임 유닛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스타1에서 2까지 이어준 이 발전들을 프리퀄로 가면 당연히 기술력이 떨어져야 되잖아. 그럼 유닛들을 어떻게 할 거지?